이번 달 말 주말이면 얼마 안 남았네. 근데 어르신들 올라오시는 거 안 힘드시겠나? 괜찮아요. 제가 잘 모시고 올라올게요. 저 주세요, 어머니. 됐으니까 앉아서 식사나 하세요, 손님. 다냐, 아까 엄마 때문에 속상했지? 아니야, 괜찮아. 근데 오빠 방은 그대로네? 샹들 크림? 요새 준비하는 런칭이야? 어, 맞아. 아마 다음 주면 방송될 거야. 그래? 야, 우리 오빠 또 매진에 대박 신나 이러는 거 아니야? 기대할게. 아, 다냐, 잠깐 여기 있어봐. 가서 과일이라도 좀 가져올게. 다니 있니? 어머니. 아, 그래. 앉아. 이번에 너 윤주 회사에 입사했다면서? 네. 제주도 좋다. 어떻게 사장님 눈에 띄어서 그런 대기업에 취직을 다했니? 그러게요. 잘 봐주신 만큼 열심히 해야죠. 그래. 네, 윤주한테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회사에서 너랑 윤주 사이 사람들이 좀 모르게 조심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저 이번에 1인 시위 한 것 때문에 그러시죠? 걱정 마세요, 어머니. 이미 그러고 있어요. 자칫하다가 실수라도 하면 안 되니까 조심, 또 조심해야 돼. 네가 정말 윤재를 생각하는 애라면은 윤재 앞날을 위해서도 그래야 되는 거야. 알지? 네, 어머니. KBS